안녕하세요. 동갑 남친과 5개월째 연애 중인 24살 고민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교양 수업 팀플 과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는데요. 뭐 하나를 해도 똑부러지게 해내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해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랑 비슷한 거 봐. 너랑 반대지.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야, 자기가 문정이형 걸 어떻게 알아? 둘이 인별그램 친구네? 아, 예전에 술 한번 같이 마신 적 있어. 걘 왜? 아, 내가 말했던 전남친. 우리 학교애라고 그랬잖아. 걔가 문정형이거든. 아, 그 1년 사귀었다던? 아, 어쩌지? 근데 걔한테 우리 사귀는 거 말해야 되나? 안 돼. 그럼 바로 소문 날걸? 전남친이랑 공개적으로 사귀다 헤어져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공개 연애는 너무 별로였어서 같은 학교에서 또 만나게 되면 꼭 비밀로 하고 싶었거든. 이해해줘. 알겠어, 자기야.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 맞지? 어차피 걔랑은 뭐 술 한번 잠깐 마신 게 다고 하나도 안 친해. 전남친과 친하지 않아서 괜찮다며 쿨하게 말해주는 남친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친구와 학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제 남친과 그리고 전남친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 둘이 만났다는 거야? 아, 너 잘생겼는데 왜 여친 없냐? 혹시 전 여친... 못 잊은 거 아니야? 왜죠? 아, 뭐 가끔 생각날 때도 있긴 해. 그 인별그램 염탐 중인데 아직 남친은 없는 것 같더라. 야, 이거 웃긴 자식이네. 헤어졌으면 끝이지 염탐을 왜 해. 아, 그러지 말고 소개팅 받을래? 괜찮은 친구 아는데. 레알? 아, 좋지. 분명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두 사람 꽤나 친해 보였고요. 심지어 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친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자기 전남친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적은 가까이 돌아, 이런 말 몰라? 자기한테 다시는 못 들이대게 만들려면 일단 친해져야 돼. 일을 그냥 만드네. 아, 들이대긴 뭘 들이대. 옛날에 끝난 사이고 이제 아무 감정 없어. 아, 자기같이 예쁜 사람이랑 1년 미만 만나다 헤어졌는데 어떻게 감정이 없겠어. 내가 슬쩍 떠봤더니 아직도 자기 생각난대. 자기 인별 염탄한다고 그랬을 땐 아, 진짜 주먹 날릴 뻔했다, 진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걔랑 거리둬. 자기가 내 전남친이랑 연락하는 거 너무 불편해. 아유, 알겠어. 불편한 일 안 만들게. 아, 근데 걔 소개팅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놈도 여친 생겨야 자기한테 확실히 떨어지지. 암튼 자기는 나만 믿어. 아, 못 믿겠는데 얘. 진짜 왜 이래. 저에게 전남친을 완벽하게 떼놓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남자친구. 미련 없이 헤어진 관계라 다시는 만날 일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친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저에게 이런 톡을 보냈죠. 익숙한 뒷모습 아니야? 아, 왜 저래? 아니, 자기 전남친이잖아. 자기 전남친이잖아. 아빠? 이 자식 지금 연창 카페에 있으니까 자기 여긴 절대 오지 마. 아, 이 정도면 이어주는 거 아니냐고. 다른 날? 문정혁이 이따 학교 앞에서 술 마신다고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 자기도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며. 학교 근처에서 마시면 그 자식이랑 마주치니까 멀리 가서 놀아. 아, 불편해. 아, 나 걔랑 마주쳐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그리고 왜 자꾸 전남친 동선을 알려줘? 알기 싫어! 맞아. 아, 나 그냥 너랑 전남친이 같은 공간에서 눈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어. 1년이나 사귀었던 사이잖아. 아, 얘 집착한다. 저와 전남친이 마주치는 것조차 싫다며 매일같이 전남친의 동선을 체크해서 보고해줬던 남친. 남친의 행동 중에서 제가 가장 싫었던 건 바로 이거였는데요. 자기, 이거 기억나? 저게 뭐야? 아이, 모른 척하기는. 뭔데?
아니 자기 전남친 팔찌잖아. 자기 전남친 팔찌잖아. 어머. 아니 문정혁이 저 팔찌를 맨날 차고 다니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선물한 거더라. 아 그 생일 선물로 줬던 건데 아직도 차고 다니는 줄은 몰랐네. 아 가격 찾아보니까 70만 원이 넘던데. 아씨. 아니 자기 내 생일에는 20만 원짜리 운동화 사줬잖아. 아 뭐지? 애정의 크기인가? 아니야. 아 그거 그때 그 걔가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돈만 그냥 조금 보태준 거야. 아 그럼 나도 팔찌 선물해 줄 수 있어? 어지러지러. 전 남친보다 더 좋은 걸로. 어 이거 구태야겠는데? 아 나 진짜 서운해서 그래. 자기 생일엔 내가 훨씬 비싼 거 해줄 테니까. 아 왜 저래? 80. 80에서 100 사이. 나 뭔데? 저를 가장 피곤하게 만들었던 건 전 남친을 향한 남친의 질투였습니다. 질투? 전 남친과 연락하지 말라고 아무리 화를 내봐도 저를 지켜야 한다면서 계속 연락하는 남친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지치네요. 자, 전 남친의 동선을 파악하고 고민녀에게 알려준 남친.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남자친구는 지금 엄청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 놀이? 네. 탐정처럼 과거를 막 캐내면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 여기서 툭툭 실러보고 이거 탁 단서를 건지면 고민이한테 툭 던지면서 반응을 보고 이걸로 괴롭히고 약간 스파이 게임 같은 거를 본인이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다고. 저는 이런 분들이 왜 매번 과거의 어떤 사람과 경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난 사람인데. 과거잖아 과거. 근데 과거의 사람을 왜 타임리스 경쟁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타임리스 경쟁에서 본인이 지고 있어. 지가 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근데 찌질해 보인다는 거를 진짜로 알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뭐 모르니까. 그걸 자기가 감지하지 못할 만큼 저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해요. 아, 그 질투나 불안도 있는데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내 건데 이 여자가 1년씩이나 먼저 만났다는 게 이제 열이 받으니까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스토커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생아실에서 만나야 돼요. 네? 그런 그러니까. 차원으로 갈 거면 이렇게까지 와. 신생아실에서 만나야지. 자, 고민녀가 1년 사귄 전 남친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해되세요? 아, 전 너무 이해되죠. 뭐 그거는 이해가 되죠.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남친이 하는 행동은 저렇게 하면 더 마주칠 것 같은 생각이 그럼 더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더 연락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생각할 것 같아, 전 남친을. 근데 진짜 묘한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전 남친이 어떤 성향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1년이나 사귀었다고 하니까 진짜 어디까지 둘이 어디까지 진짜 깊은 관계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반응을 보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보려면 요 모양 돌도 던져야 되고 좀 뾰족한 것도 던져야 되고 둥글면서 큰 것도 던져야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다양한 쾌감을 느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질투라는 상자에다가 증오심을 담아서 보내는 거지. 내가 너무 좋아서 질투가 나나 보다라고 그 상자는 그렇게 왔지만 사실 그 안에 증오와 약간의 그 자존심 상한 분노, 애증 이런 게 맞아, 다섯 개 들어가 있어. 되게 묘한 심리야. 자, 내 연인이 전 연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 알게 됐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랑 내가 현재 만나고 있거나 혹은 내 엑스들끼리 친하게 지낸 적이 있어요? 너무 싫지 않아? 나 있네. 만나고 있을 때 둘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너 그 사람 만나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선후배 사이였던 거야. 아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치? 그렇죠. 그치? 전 남친은 모르는 거고. 맞네. 야, 사연 보냈네, 누나가. 너네. 24살이라 속이고 보냈네. 야, 혜진이라 생각하고 읽자. 근데 데이트할 때 약간씩 비꼼이 있었어요. 그냥 귀엽다. 그리고 넘겼었거든. 솔직히 귀여운 질투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사람이니까. 그때 장난치는 거잖아.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얘는 선을 완전 넘은 거고. 그러던 어느 날 남친과 학교 카페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밀 연애를 잘 지켜오던 남친이
뜬금없이 제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나 안아줘. 어?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아, 우리 비밀 연애잖아. 아, 전 남친이랑 공개적으로 만나놓고 왜 난 비밀이야? 아, 말했잖아. 이제 다 비교다, 다 비교. 아, 공개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서로 불편해진다고. 그럼 전 남친이랑은 안 헤어질 생각으로 공개 연애한 거야? 나랑은 헤어질 생각하는 거고? 혹시 내가 부끄러워? 어, 지금 좀. 그 자식보다 내가 부족하냐고. 손 줘! 손 잡을래! 아, 뭐 하는 거야? 놔! 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안 놔! 손 잡을래! 헐! 야! 너네 뭐야? 너네 사겨? 헐! 대박! 얘들아! 쟤네 사겨! 어, 학교에 구간조 한 명씩 있습니다. 하필이면 친구들 중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구간조 친구에게 손잡고 있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고 그렇게 저희는 모두가 아는 공개 커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남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3자 대면까지 하게 됐는데요. 3자 대면은 왜 갑자기? 야, 말해봐. 나랑 주연이 사귀었던 사이인 거 처음부터 알았던 거지? 어, 처음부터 알았어. 와, 와, 소름 돋네. 그러면 나랑 왜 친해지려고 했던 거야? 소개팅 같은 거 왜 시켜준 거야, 그러면? 네가 주연이한테 미련 갖고 맴돌까 봐 그랬다, 왜? 야, 어, 사람들이 쳐다봐. 너네 둘 다 목소리 좀 낮춰. 장주연, 네 남친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애가 이러냐? 나 이제 너한테 관심 없어. 심지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 어? 내가 먼저. 그 내가 너 찾잖아. 그 얘기는 안 했어. 뭐? 네가 뭔데 주연이를 차? 이게 주제도 모르고 너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결국 남친과 전 남친은 멱살잡이까지 했고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빨리 끝내야겠다. 저와 전 남친은 이미 끝난 사이인데 괜히 오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남친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전 남친이 이런 톡을 보내더라고요. 전 남친이? 전 남친이? 어? 남자를 만날 거면 좀 제대로 된 놈을 만나. 어? 그래. 걘 진짜 아니다. 최악이다, 최악.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 자존심, 자존심. 걔가 나한테 니 욕한 적 있어.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전해들었는데 진짜 뭐 별로라고 하면서 어? 헤어졌지만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인데 욕하는 게 기분 나빠서 내가 하지 말라고 정색했거든? 아마 내가 너한테 미련 가질까 봐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씨, 방법이 좀 구리지 않냐? 걔랑 그냥 헤어지고 좋은 놈 좀 만나.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 같다. 최악의 치욕 중에 치욕. 너무 창피해. 와, 너무 치욕스러워. 제 남친이 전 남친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쪽팔렸습니다. 남친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묻자 이런 황당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전 남친한테 내 욕했어? 걔가 그래? 아, 역시 자기한테 미련 남은 게 맞다니까. 미쳐있네. 저 저렇게 해석해? 우리 헤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팩트 아니야. 그것만 말해. 아, 자기한테 미련 갔길래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느낌이 별로인 사람 같다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욕을 한 건 아니잖아. 남친이 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요. 전 남친한테 다시 연락하기도 싫고 더 이상 골치 아프기도 싫어서 딱 한 번 남친의 말을 믿고 넘어가주기로 했어요. 이걸 뭐 넘어간다고? 사랑하니까요. 며칠 후 드디어 받아냈어. 뭘? 뭘? 아이씨, 팔찌? 진짜 씨. 에휴, 그냥 확. 이걸 왜? 이거 뭐야? 너 설마 전 남친한테 받아온 거야? 자기랑 맞춘 커플템이랑 자기가 준 팔찌랑 선물들 전부 받아왔어. 와, 진짜 최악이다. 며칠 안 주고 버티더니 오늘 가서 한 대 치니까 주더라. 어머야. 또 싸웠다고? 아, 네가 자꾸 이래서 우리 손을 진짜 이상하게 도는 거 알아? 너 진짜 혼자 왜 그래, 어? 아, 그놈이 아직도 이거 갖고 있는 게 열받잖아. 자기야, 비싼 거 몇 개만 팔고 나머지는 싹 태워버리자. 그 와중에 팔재. 파는 것도 웃겨.
전 남친과 맞췄던 커플템과 제가 줬던 선물까지 전부 빼앗아온 남친. 상황이 이런 탓에 학교 내에서도 소문이 이상하게 돌더라고요. 헤어지고 싶어도 이제는 쉽게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 남친에게 고민녀와 맞췄던 커플템과 받았던 선물들을 전부 빼앗아온 남친의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한데요? 오케이,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놀랍지도 않네요. 아마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걸 뺏어온 순간.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전 남친은 달라고 해. 근데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찾기 귀찮아서 예를 들어서 없어 했는데 빨리 주지 그래. 아, 달라고. 당장 줘. 진짜 꼴 보기 싫으네요. 당장 주지 않으면 네 얼굴에 내 주먹을 날려버릴 테니까. 근데 나는 저 커플템을 뺏어온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미련이 남아있을 것 같고 마음을 뺏어오지는 못하니까 물건이라도 가져와야지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게 오늘 하루 저녁 혹은 며칠 동안 통쾌할 수 있겠는데요. 이 행동이 맞네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현재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고려는 정말 0.1도 없으면 그건 아예 버렸어. 그건 아예 버렸어. 근데 벌써 아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네. 놀라워요. 와, 나 아까 그 전 남친의 톡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 좋은 사람 좀 만나라. 아, 만날 사람 없어 그딴 애를 만나고 있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친이 좋을까? 아우 너무 싫을 것 같지. 아 근데 저 톡을 보면 진짜 슬픈 게 뭐냐면 고민녀를 비난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한테 미련을 가질까 봐 네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런 것 같은데 심지어 약간 부드럽게 진짜 생각해준다. 그죠? 아 약간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대충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전 남친은 내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나 봐. 그리고 헤어지고 외롭고 이런데 아마 지금 남친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막 수발을 들고 뭐 이러면서 아유 그래 이 정도로 나한테 잘하면 한번 만나자. 근데 대신 비밀로. 비밀로 만나자. 비밀로가 중요하지. 먹이사슬이 이런 그림인 것 같아. 전남친, 여친, 현남친. 현남친이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는 이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자존심 회복. 그러니까 공개해서 만날 정도는 아닌데 몰래 만날 정도는 됐던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민녀 손을 잡으면 멋대로 비밀 연애를 깨버린 남친.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본색이. 원래 어디서든 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자극제도 있고 하니까. 자,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 손잡한테 이거 놔. 사람들이 보잖아. 싫어. 안 놔. 이거. 어, 진짜 한 남자의 끝이다. 한 남자의 끝. 진짜 끝이다. 아, 그러니까 고민녀가 창피해서 숨긴 거야. 근데 그걸 걸린 거고 지금. 초에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만 중요하던 사람인데 비밀 연애를 깨는 거는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 이거를 지켜줄 줄 알았다면 그건 고민녀의 잘못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 구간조 친구도 미리 섭외를 했어. 딱 보이는 데가 구간조다. 구간조 앞에서 해야지 하고 야 쟤도 사귀나 봐. 자, 전 남친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견제하는 남친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에요. 고민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연인 관계건 친구 관계건 간에 망상 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의 끼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건 간에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섀도우복싱 막 하고 막 전 남친한테 가가지고 괜히 막 건들고 막 혼자 스파이짓 하면서 막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좀 만나세요. 지금 현 남친이 하는 행동들은 그냥 주변에 똥 묻히고 다니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망상기가 보인다? 혼자 어떤 세계에 빠지는 것 같다? 무조건 도망치세요. 무조건. 고민녀는 지금 만난 남자친구를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만난 남자친구가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질라. 많이 부족해. 모질라가 아니고 모질라. 모질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별로인 남자를
와 계속 연애를 했을 때 어떤 일까지 당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발만 담그지 말고 머리끝까지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헤어지는 게 맞죠. 헤어지는 게 맞고 외로울 때 더 사람 만나는 걸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학생 때 연애하기 어떻게 보면 제일 쉽죠. 인생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전 생각해요. 서서히 거리를 두시고 이 남자친구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전반적인 자존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는 우울해하고 나와서는 분노하는 타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아예 이 남자 만나냐 마냐 이러한 작은 질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내 인생의 테마를 좀 바꿔보세요.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젊음을 이런 상황과 함께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같은 학교에 있다고 해서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어떤 남자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집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팔찌를 보고 분노해서 나 더 비싼 거 사줘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떤 분노를 할지를 예상이 안 되거든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좀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잘 헤어지시고요. 한 가지 부탁은 이제는 연애는 다른 세계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같이 있는 뭐 학우들, 친구들 평생 볼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봐요. 뭐 한두 명 뭐 있을까 말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아직 젊은데 이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고민유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학교 안에 널리 알려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2, 3, 4, 5 Get your body now, hello.